제목을 이렇게 보셔서 간단 침범이라고. 간단하게 침 놓쳐요, 여러분들, 침 지금. 침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책에서 엄청 어렵게 가르친단 말이죠. 요리 잘하는 사람은 계량컵으로 이렇게 맞추질 않아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엄청 잘해요. 너무 맛있어요, 가면은. 할머니 막한 주먹씩 구운단 말이에요. 그럼 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더 넣으면 되지가 답이에요. 짜, 물더 넣으면 되지. 싱거운 간장 더 넣으면 되고. 침이 되게 비슷해. 왜 책마다 포인트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편두통이다, 뭐 두통이다, 뭐 담골두통이다, 어혈두통이다, 포인트가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풍지, 어떤 데는 풍부해요. 시험에서 그걸 맞춰야 될까요? 어떤 데는 조국, 어떤 데는 풍류예요. 바로 근처에 흐른대요. 어떤 데는 양릉천, 어떤 데는 족상래예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북경 스타일로 지금 배우거든요. 북경 중의학 교재에서 출발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상해에서 나온 교재는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볼때 시험만 중심으로 외우면 돼요. 규칙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시절마다, 계절마다 병정마다 다 달라. 병이 뭐 촉이 다르고 그 초기에 다르고 중기에 다르고 나을 때 다른데 그뭐 편두통이라고 치면 똑같이 논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하게 예측해서 무슨 병에 10개의 혈을 깊이는 어떻게 놔라. 다 정말 헛소리예요. 이게 다 요리 못하는 사람 요리하는 거예요. 이게. 딱 준비된 대로 가져다가 그거 딱 넣고 하는 거지. 먹는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막 징기스칸 끓이고 앉았고 막 그런 거죠. 왜냐면 그게 거기 나와 있으니까. 침은요, 대화야, 대화. 요것만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자, 두 개, 세개 놓아보고, 반응 보고 하나씩 더해가서 체력에 따라서 한 10개에서 20개 놓으면 돼요. 많이 놓지도 마세요. 많이 놓으면 한 20개 정도 넣으면 돼요. 적게 넣으면 한 10개 정도 넣으면 돼요. 진짜 이게 짜면 물도 넣고, 싱거면 소금 넣는 건 진짜 비슷해요. 그럼 2, 30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제가 선열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특효열 경영열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그러니까 선배가 이런 혈자리가 있다라면 밥 사줘가면서 배우세요. 뭐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뭐목 아플 때 납치열, 허리 아플 때 요퇴점, 뭐 담의 풍령, 뭐 이런 건 특효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어혈의 어혈방, 태백태연보, 곡지어제사. 이거 나도 그냥 머릿속에 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특효열들은 일단 알고 시작해야 돼요. 변증에서 추열하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 풀 때도 거의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근위추열이랑 순경추열을 해요. 이건 아픈 부위 따라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이랑 관절에 넣어요. 여러분도 한의원 개원하면 7, 80% 환자가 근육관절 아파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육과 관절에 침 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네 가지를 생각하세요. 이걸 그냥 외우세요. 제가 원래 다섯 가지 선열의 원칙을 가르치는데 환자가 딱 앞에 서면 생전 처음 보는 질환 환자가 온단 말이죠. 생전 처음 보는 질환, 뭐 자궁내막증 어떻게 침 넣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책에 자궁내막에 침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요거 네 개만 찾으면 돼요. 뭐 특효율이 있으면 좋고 변증이 가능하잖아요. 이 사람이 자궁내막증 지금 통증 상황이 어혈인지, 담인지, 식체인지, 풍한인지 변증하세요. 두 번째, 아픈 부위 따라서 놓으면 돼요. 하복통이 있는지, 뭐 사타구니로 내려가는지, 그게 어느 경락인지 알수 있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 경락 따라 가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근육통이랑 관절통이면 근육과 관절이 놓는 건 배워야 돼요. 꼭 배우세요. 자, 이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요통 같으면 특효율이 있잖아요. 뭐 요퇴점이다. 뭐 어떤 사람 후계가 좋다.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잘 놓는 것도 잘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계 침액 침감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놓다 그냥 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자극을 주면 딱 침감이 뻑한 돈다. 뭐 이런 것들이 자기 또 선호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잘 놓는 자리가 또 생겨요. 이렇게 착하다 보면. 요퇴점도 마찬가지. 특효열은 하여튼 알아두시고, 근데 변증추열은 이게 변증이 많잖아요, 허리 아프면. 변증에 따라서 신음을 보여야 될 수도 있고, 또 초기 같으면 거풍습해야 될 수도 있고, 청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혈을 없앨 수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변증에서 놓는 자리도 있고, 순경 근위추열은 뭐
쉽죠. 이게 허리 아픈 데가 어디예요? 동맥경이잖아. 동맥경 있지? 그다음에 방광경 있지? 그다음에 옆으로 다리 따라 날아가면 담경 있죠. 그런 것들 찾아서 넣으면 돼. 근육과 관절. 근육은 뭐 파탈급철, 그게 이제 멀티파이더스라는 자세 유지근들이 있거든요. 척추 바로 옆에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척추 기립근, 뭐 복근, 뭐 중둔근 이런 거 놓으면 돼요. 그게 환도예요. 척 하타협적결. 그 다음에 요양관, 이건 척추관 관절이죠.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여기 딱 문제 생긴 데 놓는 거예요. 근육출혈이죠. 이게 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네 가지를 생각하라고, 다섯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환자 보면 관이 서요. 처음 보는 환자를 봐도. 자, 경락 어디 지나가지? 아픈 데 어디 놓을까? 근육 어디 놓을까? 관절 어디 놓을까? 변증은 뭐지? 그러면 혈자리가 10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20개가 나올 수도 있고,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자, 변증에서 이것만 외워요. 더 많은데 제가 그냥 급하게 생각난 게 이거였어요. 청렬 지통하고 싶다. 뭐 치통이든지 뭐 허리가 겁나게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뭐 상지 같으면 학골부터 시작해도 좋고 열증이 있으면 복지부터 시작해도 좋고 뭐 이게 후계는 뭐 이제 어깨 통증이 뒤쪽이다 그러면 이제 경락 이쪽으로 이어지니까 후계도 좋고 자기가 어떤 관을 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요. 그럼 하나를 선택했다 반응을 딱 봐요. 침감이라 침감이 없어 그럼 다음번 복지도 또 하나 놔요. 환자도 보고 머리 좀 돌려보라 그래요. 배 아픈 거 어떤가 물어봐요. 괜찮다면 그만둬도 돼요, 여기서. 그렇게 늘려나가면 돼요. 짜면 물도 넣고, 싱거우면 소금도 넣고. 그 다음에 표증이다. 이게 하여튼 청렬 지통할 때꼭 생각해야 되는 자리들이에요. 표증이다. 그러면 뭐 풍지 놓고. 좀 반응이 별로야. 외관도 하나 추가하고. 그러니까 이걸 재료에 있는 걸다 넣는 게 아니라 비슷한 혈자리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그럼, 어쩔 땐 이거고, 어쩔 땐 이거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족상이 났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 그럼 양면성도 넣는 거예요. 풍능도 넣고, 이런 식으로, 임프로바 하잖아요. 대화하듯이. 반응에 따라서. 어떤 병에는 족상이, 어떤, 내가 행간에다 태충을 놨는데 반응이 없어. 빼고 태충에다 놓는 거예요. 어쨌든 두개다 놓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울 땐, 열증이 많으면 태충, 행간이고, 기체가 심하면 태충이다. 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저도 그렇게 시작해요. 놀 땐. 근데 반응이 없으면 딴데또 논다고요. 그런 식으로 표증은 따라가요. 거습은 저는 태백 하나 써요. 이게 토경의 토혈이거든요. 아주 토의 경질이 강한 혈이란 말이에요. 행기 지통할 때 족삼례부터 놓고 시작하죠. 태충행간 좋은 혈이죠. 뭐 지구 이런 혈들 써요. 제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혈자리 운영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거 너무 맵네? 설탕 더 넣는 거예요. 담, 풍뇽. 이거 이상 가는 혈이 어딨어요? 풍뇽, 좁쌈인지 담은. 어혈, 삼음교, 혈액 격수. 여기도 더 추가하면 어혈방. 사암침에서 유명한 자리니까. 그 다음에 뭐 보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보음한다, 뭐 이런 거. 보신이라기보다 보음이라고 합시다. 뭐 태계, 조회, 삼음교 이런 거야. 하나의 변증이. 이거 말고 무슨 변증이 있어요, 또? 다 알려줄게. 뭐 식체? 중환 내관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뭐 체기가 있다. 중환, 내관. 삼례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는데, 우리 이거 외우잖아요. 뭐 지구사, 조회사. 지구조에 놓잖아요, 많이. 지구는 행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으로 따지면 지질지각이에요. 뚫어준다고. 다 의미가 있어 놓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외워서 놓는 게 아니라 조회는 얘가 촉촉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도인망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촉하게. 그럼 뭐 이것 맞나요? 지구 대신 족삼이 나면 안 돼? 돼요. 성질이 똑같잖아요. 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구 나는데 좀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소화도 잘안 돼. 그럼 족삼이 놓고 기체가 심한 것 같아. 행간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순경근위도 너무 중요한데 아픈 부위를 늘 파악을 해서 내 머리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면 이게 어느 경락이지? 그러면 근위출혈도 하지만 그 지나가는 경락 중에 혈성이 강한 자리들이 있어요. 우수혈 주로. 거기서 또 변증이라는 게 맞아떨어지는 혈자를 취하면 돼요. 근데 아까 그 아플 때 후계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혈이 많아요. 소장경에. 그중에서 후계를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혈성이 강하다고요.
진도가 크고 이 혈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질 강한 놈이 있고 별 버려도 되는 혈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100가지를 잘 놓는 법을 아셔야 돼요. 100가지, 뭐한 50가지나 놓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요통이다. 그럼 이 통밀경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환자 보면 요양관 저거 거의 꼭 놓거든요. 근데 환자가 잘 반응이 없어. 그럼 제가 다음 형태가 인중. 인중에다 막 쑤셔 넣는다.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추가하는 거라고요. 방광경, 뭐 견비통, 대장경에 곡지견후 꼭 추가하죠. 소장경에 후외견종. 다 효과 조절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안 된다. 그냥 딴 것들도 추가하는 거예요. 두통, 태양경통인지 담경인지 소양경인지 뭐 양면경인지 이런 거 따져서 머니투어를 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무슨 병마다 외우는 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변비천추, 소화장애 뭐 중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건 뭐다 근위처리잖아요. 거기다 이제 아픈 부위 뭐 조개하면 위경이니까 소화장애는 위경 따라 놓는다든지 뭐 비경을 따라서 습을 없앤다든지 이런 식의 관을 갖고 놔야 뭐가 잘못돼도 내가 뭘 고칠지 안다고요. 그냥 그 10가지 있는 거, 뭐 12가지 있는 거 따라서 놓으면 왜 병이 났는지, 왜 똑같이 놓는데 맨날 쓰는 사람이 왜 똑같이 났는데 이 사람 낫는데 이 사람 안 낫지? 왜 똑같이 편두통인데 그때 이거 했는데 되게 좋다는데 왜 똑같이 했는데 이 사람 안 낫지? 이 수수께끼에 맨날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자리 하나를 선택할 때도 귀중하게 선택해야 돼. 침자리도 도망가잖아요. 우리 아들놈이 막침 놓으려고 그러면 세 개만 맞아, 세 개만. 세개 놓잖아요. 그러면 세 개를 귀중하게 선택해야 될 거야. 고민을 많이 해서. 어디가 진짜 효과가 좋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 혈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조 혈을 배합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배합하는 과정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경험하세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